정말 어떤 역할을 만나도 이민기 장르를 만드는 분이시죠? 좋습니다. 한 발만 뒤쪽으로. 네, 좋습니다. 왼쪽으로 봐주시죠. 왼쪽부터.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카이스트 출신의 엘리트 형사 신입 주임, 예, 차현우 역을 맡았는데 정말 똑똑한 너드미를 보여줄 예정인데 오늘 정말 시크한데요. 시크한 모습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좋습니다. 눈빛. 그러면 너드미로 갑시다. 네, 네. 네. 똑똑한 너드미. 왼쪽부터. 네.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 손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정말 디테일한 연기를 잘하는 배우죠. 자, 이민기 씨 이번에 또 어떻게 놀라게 해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모실게요. 네, 자, 다음으로는요. 네, 이번에 걸크러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텐데요. 등장만으로도 정말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곽선영 씨입니다. 자,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네, 좋습니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특유의 집요함과 끈기로 자신이 맡은 사건 하늘을 두쪽 나도 해결하는 에이스 TCI 반작 민소희 역할인데요. 네,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죠? 이거죠?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그리고 그 상태로 왼쪽. 그리고 환한 미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선영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다음은 여러분 허성태 씨를 모십니다. 글로벌 신스틸러 허성태 씨.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악역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TCI의 팀장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좋아요. 편하게.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테랑 형사, 예, 정채만입니다. 손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오른쪽 끝쪽. 아, 좋습니다. 내가 반장이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모실게요. 자, 다음은 우리 문희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자, 문희 배우가 연기할 어형격 TCI의 막내 형사입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스럽죠? 정면 아래쪽. 자, 이번에 엄청난 발차기 고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갈고 닦은 액션, 지금 의상 때문에 다양하게는 못 보여주실 거고 액션 포즈 살짝만 보여주시죠. 아, 좋습니다. 네, 네. 저 한 2초는 머물러 주셔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좋아요. 그리고 왼쪽. 문희 배우입니다. 아, 사랑스럽죠. 네,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호철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지 마십시오. 이호철 배우도 이번에 선역입니다. 악역이 아니에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다리가 약간 불편하신데도, 예, 왼쪽,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정말 순둥순둥한 미소를 지금 보이고 있죠? 이렇게, 예,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정면. 어, 약간 별이 다섯 개 느낌인데요. 지금, 예, 오른쪽, 오른쪽 끝쪽, 예. 정말 사랑스러운 미소.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차종까지 알아내는 스페셜리스트. 자동차 스페셜리스트인데 파이팅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아, 이호철 배우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TCI 5인방 완전체 컷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두 모실게요.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 멋져요. 네. 자, 지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데요. 네. 좀, 근데
누구든 중앙에 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서셔서 조금만 가까이. 지금 이민기 씨 쪽으로 한 발만 돼. 그래서 중앙으로. 곽선영 씨 쪽으로 중앙으로 좀 더, 예, 밀착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빙기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허성태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TCI 5인방입니다. 차연호, 민소희, 정채만, 우동기, 어현경. 자, 이분들이 모든 범죄 일망타진할 텐데 경례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경례 갑니다. 그 상태로 왼쪽 봐주시죠. 저쪽입니다. 네. 그 상태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아, 오늘, 예, 사진이 많이 나올 예감입니다. 제 예감이. 그리고 정면 아래쪽. 좋습니다. 자, 그 손을 하트로 바꿔볼까요? 그래서, 각자 하트, 예, 각자 하트로 얼굴만 안 가리게. 아, 좋아요. 시선 왼쪽, 시선 오른쪽입니다. 아, 다양한 하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손이 마지막으로 파이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쉬, 파이팅! 아,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대 세팅하는 동안에 배우분들 무대 옆쪽에서 잠깐 대기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TCI 5인방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자, 함께 인사부터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마이크와 물이 있으니까요. 네. 자,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박준우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을 맡은 박준우 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민기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연호 역을 맡은 이민기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선영 씨. 네, 안녕하세요. 민소희 역할을 맡은 곽선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허성태 씨. 네, 정채만 역할의 허성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희 씨. 안녕하세요. 어영경 역할을 맡은 문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효철 씨. 안녕하세요. 우동기 역을 맡은 이호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감독님이 일어나서 또 워낙 예의 있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모두가 또, 예, 아주 훈훈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간략하게 작품과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네, 저희 제목 크래쉬가 영어로는 충돌이라는 뜻도 있는데, 돌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항상 이용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신종 범죄들을 저희 TCI라는 실제 경찰청에 존재하고 있는 팀을 모델로 도로 위의 빌런들을 화끈한 액션으로 돌파하고 소탕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분씩 우리 배우분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민기 씨가 맡은 차연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제 형사와는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인물인데, 차연호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 뭡니까? 지금 먼저 미소로 플러팅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민기 씨. 네, 시청자분들을 사로잡을 차연호만의 매력. 일단 저는 이 캐릭터 준비할 때 가장 큰 지점을 무해함으로 두고 했거든요. 약간 너듬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무해하지만 엉뚱한 면이 있고, 이 연호가 이 TCI 팀을 만나서 함께 하게 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이 또 매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 엉뚱미, 엉뚱미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선영 씨, 이번에 첫 액션 연기 도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적당한 액션이 아니라 엄청난 액션을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번에 TCI의 에이스 반장이죠. 네. 민소희, 그 준비했던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 준비 과정에서 촬영 전에 이제 문희 배우랑 저랑 액션 스쿨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술팀과 합을 많이 맞췄었고요. 무술팀과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감독님께서 뭔가 더 계속 요청이 있으셨어요. 어떤 액션, 뭐 예를 들면 오모플라타라는 액션인데 이거를 넣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몸에 배일 때까지 좀 열심히 해서 몸이 좀 튼튼한 상태로 촬영을 또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었고요. 네, 카체싱 장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선 안에서 저희가 열심히 연습해서 다들 네 안전하고 네 건강하게 촬영했습니다. 왠지 이번에 액션의 모든 것을 볼 것 같은 느낌인데 처음부터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되려 부담 갖고 힘들었을 텐데 중간에 계속 추가가 됐군요. 네, 중간에 계속 추가가 네 돼서 네. 엄청난데요. 자, 우리 허성태 씨. 이번에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빌런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사실 전작 영화에서도 형사 역할을 맡으면서 선역을 맡았는데 드라마에서 이렇게 선역은 어찌 보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소년들에서 맡은 역할도 뭐 나는 처음에 예. 그런 좀 웃기면서 어설픈 역할도 처음 했고 드라마에서는 정말로 이번 크래쉬에서 정체만 역할이 정말 최초인 것 같고요. 네. TCI 팀을 이렇게 만들고 연호까지 영입을 해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정의롭고 이렇게 무게감 있는 역할도 전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체만만의 매력 뭡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 그냥 저기 어떤 좀 나름대로 깊은 뜻을 가지고 팀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근데 이제 힘들 때는 팀원들을 배치하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좀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조금 우리 동료 배우들한테 조금 미안했던 게 동료 배우들은 진짜 고생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네요. 그 왠지 굉장히 인간적인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감독님께서 어떤 매력이 있냐고 했을 때 저한테 슬쩍 꼰대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스포를 뭐, 해주셨어요. 네, 사자성어 좋아하고 네. 뭐 약간 어려운 말들 쓰면서 네, 어설픈 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엄청난 매력입니다. 네, 자 우리 문희 배우 어형경 캐릭터 정말 그 영상 속에 짧은 단발이 눈에 띄는데 이 캐릭터를 위해서 단발 첫 도전이었다고 해 맞습니까? 네, 제가 긴 머리를 항상 고수해왔는데 감독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단발머리를 처음 자르고 그럼으로써 막내 형사답게 뭔가 발랄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단발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는데 네. 우리 곽선영 씨와 함께 액션스쿨에서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과정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 선배님하고 여름부터 뭐 체력 훈련이나 태권도, 유도, 낙법까지 정말 다양한 무술을 소화해내야 했기 때문에 꾸준히 그렇게 선배님하고 낑낑대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런 액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허성태 씨가 점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계시는데 자, 우리 이효철 배우 자동차 스페셜리스트 우동기 역을 맡으셨는데요. 이번에 혹시 뭐 막판에 배신을 한다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정말 끝까지 선역 맞습니까? 네, 끝까지 선역이고요. 생각보다 제가 선역을 종종 해왔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악역만 기억하시고 워낙 그 강렬했어가지고 제가 또 현실의 제 모습과 또 가장 또 비슷한 건 우동기이지 않을까, 우동기라 배역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도 웃으시는데 너무 네. 천진난만 하면서 약간 신생아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네. 아, 좀 미소 좀 보세요. 살짝 애기상. 애기상이세요. 애기상. 네. 네. 애기상, 미취학, 아동상,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이번에 어떤 매력을 좀 어필을 하실 예정입니까? 브레인. 브레인이세요? 아니면 엘리트미가 있으신 거예요? 예. 그 자동차 쪽에서는 바싹바싹 해서
예. 어, 그렇다면...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렇다면 이민기 씨랑 어떻게 보면 좀 라이벌이네요. 엘리트 미니가 이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그런 엘리트는 아니고 저는 그냥 덕후. 덕후죠. 자동차 덕후. 전문 지식이죠. 네. 전문 지식. 네, 자동차 덕후인데 바삭한 거죠. 몇 년씩이고 이러는 거. 그러면은 이 교통범죄 수사팀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실. 네, 그래서 브레인. 예. 좋습니다. 다른 그 뜻으로 이제 브레인 지금 활약을 하실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지금 딱 TCI 5인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캐스팅 이유 먼저. 곽선영 씨랑 이제 허성태 배우는 제가 예전에 조연출했던 작품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연출 겸 B팀을 했었는데 허성태 배우분하고는 촬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5, 6년 전인데 날로 인기가 많아지고 맞아요. 언젠가는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고 선영 씨는 그 작품이 첫 드라마였어요. 첫 드라마였고 근데 제가 그때도 너무 팬이 돼서 어디서 이런 사람이 왔을까 마찬가지로 그 뒤로 너무 좋은 연기들이 보여주셔서 언젠가는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민기 배우는 뭐 개인적으로는 친한 사이라서 예, 이민기 배우도 이렇게 야외 활동, 산 다니고 하는 취미가 같아서 작품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특히나 나의 해방일지에서 그 연기가 물론 이제 젊은 배우들이 멋있고 또 뭐 히어로 같은 그런 연기도 다들 훌륭하시지만 이민기 배우의 그 생활 연기, 평범한 남자의 어떤 고민들, 특히나 이제 저희 작품에서 너드미가 키로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적합해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호철 배우는 제가 전작을 같이 했었는데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순하고 귀여워요. 말도 많고. 근데 이제 같이 했던 작품도 그렇고 시청자들 기억하는 이미지가 워낙 무섭고 잔혹하고 뭐 이런 역할들이라서 같이 일하고 싶고 정반대의 캐릭터를 한번 예, 같이 하고 싶었고 마지막 문희 배우는 오디션을 갔었는데 그 특기가 태권도라고 해서 예, 현장에서 이제 발차기를 봤었는데 너무 잘해서 네. 우리 액션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각각의 캐스팅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딱 비틀면서 반전미를 또 선사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선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교통범죄 수사극이라는 장르가 되게 신선한데 이런 장르를 소재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통범죄 하면은 저도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이 떠오르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참고하셨는지 혹시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좀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민기랑 곽상현 씨에게는 자동차 추격전 액션씬 촬영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액션씬 촬영 중에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교통범죄 수사극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그 소재를 선택하신 이유? 그 예전에는 뺑반이라고 하죠. 뺑소니 전담반. 아, 근데 한 2014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TCI라는 팀이 실제 이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그다음 이 경찰 일선 경찰서에 생기기 시작해서 2016년부터 이게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이 작품의 제작사와 우리 오수진 작가님, A스토리 오수진 작가님이 2019년부터 기획을 하셔서 이 실제 TCI를 만드신 경찰분이 계세요. 김해비치 팀장님이시라고 그분의 자문을 통해서 이 대본을 개발하게 됐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 교통사고 뿐만이 아니라 보복운전 아니면 또 이제 보험사기, 또
이 자동차가 흉기가 되거나 주요 범죄 수단이 되는 경우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TCI의 어떤 수사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서 우리 드라마를, 저희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아, 이 영역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또, 뭐, 경찰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범죄가 점점 세분화되고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TCI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소재가 아닐까, 그런 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그 한문철 변호사님의 뭐 자문이 있었다라든지? 그 자문을 받았어야 됐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다음에 네. 시즌2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그 프로그램은 많이 보셨나요? 네네. 혹시? 블랙박스 프로그램 즐겨보고 있고요. 어떨 때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기도 하고 네. 무섭기도 하고 아마 이 작품 크래쉬를 통해서 뭔가 또 이후에 뭔가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네. 한문철 변호사님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 자, 카체이싱 장면에 대한 질문 주셨거든요. 예, 민기 씨. 우선은 저는 캐릭터가 캐릭터이다 보니 촬영 초반에 제가 누나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되게 어색하다. 너무 옆에만 타고 있어가지고 운전대를 잡아볼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카체이싱에 있어서는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에피소드에 있어서는 곽선영 씨가 이게 아무리 연습을 했지만 이제 촬영에 들어가면 또 이게 뭔가 긴장감도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다치면 안 되니까 부담감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무술팀에서 너무나 잘 이제 케어해 주셨고 감독님도 모두가 일단은 안전하게 잘 마치자라는 목표를 향해 갔기 때문에 네,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넓은 장소에서 다 촬영을 통제하고 이제 촬영을 해서 사실 드리프트까지는 제가 좀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만 제가 에피소드 큰 거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 드리프트를 하고 나서 이제 후진 후 제이턴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후진을 이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네. 이게 민소희로서 뭔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게 엑셀을 밟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좀 빨라서 제이턴을 하다가 제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차가 예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 오래된 귀한 가크렌저 하나를 제가 망가뜨려서 예 큰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잘 끝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고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이곳을. 예. 그 제가 알기로도 정말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도가 나면 심적으로 예, 막 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프들을 믿고 촬영하시다가. 촬영한 날 보내셨군요. 예. 네, 그렇게 됐지만, 네, 장면은 아주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자리를 빌려서 서로가 또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김샛별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질문 두 개 드릴게요. 먼저 크래쉬가 어쨌든 한 팀을 이루고 있는 만큼 다섯 분의 케미가 중요한 것 같은데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가 있다면 누구였는지 그 외에도 다섯 분이 팀 안에서 각각 어떤 롤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실 앞선 전작 야한 사진관이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 저조한 시청률을 타파할 수 있는 크래쉬만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감독님이랑 배우 두 분 정도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TCI의 케미부터 이호철 배우님. 네. 우리 TCI 호흡 어땠나요? 다섯 배우의 호흡. 너무 저기 마이크를 잡고 예. 언밸런스하면서도 네.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들 진짜 시즌 2 하고 싶다고 그 정도 너무 감독님까지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예. 진짜 이 촬영
할 때 너무 좋으면 아, 막 끝나기가 싫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끝난 다음에 시즌2를 예, 바라게 되는데 딱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어, 좋습니다. 문희 배우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선배님들과 호흡 어땠는지. 아, 네, 제가 선배님들하고 촬영을 하면서 뭔가 긴장도 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선배님들이 저한테 장난을 엄청 많이 쳐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긴장이 풀리면서 더 자신감 있게 연기할 수 있었고 또 곽선영 선배님께서 너의 연기 다 맞춰줄 테니까 자신감 있게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천군만마죠 진짜. 네. 너무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진짜 내가 가진 연기력보다 더 나오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네. 이번에 문희 배우 연기 기대되면서 자 지금 여기 성격 좋기로 유명한 또 배우분들이 모두 계시는데 이 중에서 허성태 씨 분매 분위기 메이커 누굽니까? 호철이요. 아 이호철 배우님. 그러니까 호철이가 없으면 약간 다소 조용하기도 했는데 호철이가 있으면 좀 일단은 되게 말도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또 호철이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맨날 이게 현장에서 방금 이 소리만 나면 호철이 저기 있구나 뭐 이런. 예, 호철이 덕분에 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호철 배우님 인정하세요? 내가 분위기 메이커다? 아, 그게 저는 이랑 아이가 반반이거든요. 이게 그 MBTI가 근데 네? 다 아이세요. 아, 네 분이 다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아, 이 역할을 네, 하셨군요. 그나마 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반은이라서 예, 근데 선배님들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다 받아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좀 더 떠들었죠, 좀. 아, 예, 말이 많았어요. 지금 뭐 얘기하시는데도 다들 그때 현장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곽선영 씨, 네. 뭐가 잘 떠오르세요? 다섯 명이 모여서 연기할 때. 아, 정말 항상 웃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심각하고 위험한 사건들을 다루고 때로는 진지한 장면을 촬영할 때도 있지만 촬영장에서 있을 때만큼은 그냥 에피소드에 상관없이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현장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이킹 같은 영상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 촬영 현장이 다시 촬영을 하고 싶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민기 씨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장 분위기. 정말 앞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다 그렇고요. 저희가 그 사무실 세트를 찍잖아요. 그 세트에서 모이면 특히 진짜 호철이가 같이 하는 날은 한두 번 정도는 다 웃다가 대사를 못해가지고 그 정도로 NG가 계속 나고 할 정도로 그 NG 중에 호철이가 대사 까먹어서 하는 게 한 2, 30% 되는 것 같아요. NG 유발차. 자, 대사를 까먹었다기보다는 자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분위기가 이제 좋다 보면 자 우리 박준우 감독님께 또 질문 주셨죠. 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 이 작품만의 관전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이 한 명의 이제 남자 주인공이 TCI 팀에 들어와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 문제를 또 해결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캐릭터의 밸런스가 저는 굉장히 재밌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곽선영 배우는 운전을 잘하는 여자 주인공 이민기 배우는 운전을 못하는 남자 주인공 이호철 배우는 덩치는 크지만 액션이 안 되는 남자 경찰 문희 배우는 예쁘고 귀엽지만 너무나 액션을 잘하는 그리고 우리 든든한 이제 허성태 배우까지 이 캐릭터의 밸런스나 원 대본의 그런 소소하고 고운결의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서 그게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차피 이게 교통범죄 수사팀이다 보니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의 카액션과 양에 있어서도 그렇고 질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그 곽선영 배우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술 같은 거 드리프트에서 한 번에 제이턴 하는 거를 배우가 직접 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문데 곽선영 씨가 직접 하셨고요. 그리고 CG보다는 우리 배우들과 무술팀이 직접
아날로그 액션으로 이런 신들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그 속도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훨씬 저희들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100km 이상 달리면서 액션 신들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우리 무술팀들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스태프분들께 또 고마운 마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어떤 이미지를 비틀고 그리고 또 화려한 그 액션과 스케일을 보여주는 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배우분들도 한 두 분만 이 작품만의 매력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누가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자, 서로가 지금 서로를 허성태 씨. 왜 쳐다봐? 아, 뭐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고요. 뭐 시청률을 떠나서 시청률을 뭐 우리 배우들이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작품이 마지막에 좀 많은 어떤 개개인의 사연들과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무게감 있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많이 표현이 된다고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씬은 아니지만 제가 잠에서 이렇게 꿈꾸면서도 제가 약간 독백 아닌 독백 같은 걸 하는 씬이 있는데 그 대사에 좀 그 대사 보고 제가 너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보시기 시작하시면 아마 끝까지 보시면서 마지막에 빵 터지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좋습니다. 저의 네. 대본을 봤던 느낌입니다. 네, 개인적인 느낌과 소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전 포인트를 본인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니요.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독백을 비롯해서 예. 자, 그리고는 독백별 농담입니다. 농담. 예. 요런 매력을 갖고 있는 반장님이니까 우리 팀장님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곽선영 씨도 하나 추가로 좀 관전 포인트 뭘까요? 관전 포인트. 사실 저희가 그 뭐 블랙박스 영상들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이제 남의 이야기로만 그 좀 보고 듣던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쩌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로 풀어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서 공감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공감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독님 전작이랑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범택시가 워낙 또 큰 재미를 줬기 때문에 모범택시가 또 쾌감이 있었던 작품이잖아요. 그거에 비교해서 또 크래쉬는 어떤 쾌감 포인트를 짚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이재훈 씨가 거기선 다크 히어로로 활약을 하셨는데 이민기 씨는 이번에 어떤 히어로로 굳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네, 일단 그 주요 공간이나 어떤 인물들이 제 선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경단, 비밀 조직처럼 이제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악을 응징했다면 이건 공적이고 합법적인 경찰인 것 같고요. 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다크 히어로라면 여기는 뭐 브라이트 히어로라고 해야 되나요? 화이트 히어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고 제가 전작이 워낙 그 무겁고 좀 어두운 이야기에서 좀 희망을 찾았다면 이 드라마의 톤은 훨씬 밝고 경쾌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오늘 제작 발표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만화처럼 드라마를 촬영을 시작해서 아까 우리 허성태 배우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동적인 신문 기사처럼 드라마를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작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크래쉬도. 네. 뭐 메시지도 분명하겠지만 보고 난 시청자분들 감정도 되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김도기 씨랑 민소희 씨랑 누가 더 운전을 잘하는지. 양과 질은 근데 뭐 이재훈 배우도 잘했는데 네, 워낙 잘했죠. 예. 네네. 근데 저는 성형쇼 워낙 이 악바리에 깡그리는 거 좋거든요.
차는 그때 반팔을 했는데 이게 한 번에 드리프트하고 J턴 하는 게 남자들도 잘 못하거든요. 두 달 연습해 오셔서 하다가 살짝 타이밍이 안 맞아서 차가 그랜저가 박살이 났는데 사실은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자기 쪽팔린다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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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신을 또 이어서 찍겠다 그래서 아이고.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촬영을 끝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좀 많이 심적으로 많이 저희 스태프도 놀라고 본인도 데미지를 많이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곽서현 씨가 더 카이스는 더 잘하는 걸로. 이야, 아니 진짜 이 작품의 주연 배우로서 그 책임감이랄까요? 뭐 사명감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래도 본인 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예. 다친 것도 없었고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고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NK스포츠 금빛나 기자입니다. 저는 이민기 씨랑 곽서현 씨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참 이 크리시란 작품 자체가 매력이 많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지도 또 궁금하고 또 이 작품에서 어떤 면들이 부각되길 원하는지 특히 이민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액션이 없고 참 약간 묻어가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 어떤 매력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봅니다. 기자님, 아, 묻어갈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묻어간 건 접니다. 예. 아, 지금, 예, 또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각각, 우리 일단 이민기 씨, 이 작품 선택한 이유부터. 우선은 저는 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교통범죄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새로웠고 보면서도 저도 아 이런 사건이 아 이렇게도 범죄가 될 수 있어 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이런 소재가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주고 또 싶은 모습?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뭐 따로 있었다기보다는 전에 했던 형사들이랑 그리고 제가 봐왔던 형사들이랑 남자 주인공으로서 접할 때 결이 되게 달라서 좋았어요. 어떤 연호는 히어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호가 가진 것은 확고하지만 이 팀 안에 있고 우리가 함께할 때 어떤 사건을 해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히어로가 된다 그럴까? 그러니까 얘 한 사람이 어떤 캐릭터가 막 나서지 않아서 저는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했었고요. 뭐 그 사실 연호도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액션씬이 적을 뿐이지 이제 몸을 좀 부딪히는 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액션을 못하니까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 팀에 들어가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돼가지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좀 성장하는 모습 볼 것 같은데 좀 초반에 좀 묻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어떻습니까? 촬영할 때 호철이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호철 배우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요? 너무 묻어가는 거 아니냐? 콜 받다고? 아, 전문 용어가 지금 잠깐 나왔는데요. 예, 왜 꿀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다른 배우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곽선영 배우님,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부터? 저도 사실 우리 옆에 차현호 씨처럼 대본이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뭐 우리 대본에도 있는 것처럼 칼 대신 운전대를 잡은 연쇄살인범인 것처럼 자동차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되면서 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통쾌하고 이게 내가 이 역할로서지만 이 사건들을 해결해서 범인을 잡아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TCI 멤버들의 조합이 너무나 재밌어서 여기서 꼭 이 민반장으로서 뭔가 좋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 첫도 액션 연기 도전인 만큼 액션을 정말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크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모습 좀 보이고 싶으세요? 이 작품을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액션이 뭔가 가짜 같거나 아니면 조금 어색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씩씩한 형사처럼 민소희 반장처럼 어현경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물로서 좀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배우분들도 궁금해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허성태 씨. 예, 대본도 재밌었지만 사실 저는 배우들이 엄청 매력적이어서 이민기 배우는 정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배우였는데 이번에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컸었고 저는 곽선영 배우랑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연예인 연매살이라는 작품 이후에 와 또 진짜 막 연기 같이 하고 싶은 배우였고 호철이는 저랑 작품을 되게 알고 보니까 되게 한 5-6 작품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희 배우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되게 좋았고 그 더 웃긴 거는 그렇게 해서 대본 좋고 우리 구성원들이 좋아서 만났는데 감독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알았어요. 전작 때 B팀 연출을 하셨다는 걸. 그래서 진짜 뭐 더더욱 진짜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진짜 듣고 보니까. 문희 씨는? 저는 뭐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너무 이 작품을 하고 싶었고 이 형사라는 역할이 정말 저의 로망이기도 했고요. 또 액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감독님께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어연경으로 막내 형사 역할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효철 배우님. 저는 시켜주시면 다 합니다. 시간만 맞으면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그냥 일단 안 해봤던 캐릭터다 보니까 선한 역할이다 보니까 예, 하고 싶었고요. 너무 안 해봤던 캐릭터라서 네, 또 예. 저희도 보지 못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자,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고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인사 전에 감독님,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나요? 저희 대본에 그 우리 팀장님 허성태 배우가 했던 체만 대사 중에 이 TCI 팀의 경찰로서 매일 자기 아내처럼 운전하는 그 여성분, 자전거를 타는 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을 한다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저희 드라마에서 드리고 싶었고 그 메시지를 굉장히 통쾌하고 스피디한 카액션으로 풀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더 믿음이 가고 더 궁금해집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안위를 위해서 예, 이 작품을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효철 배우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너무 놀라시는데요. 자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이효철 배우님. 네. 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저희 크래쉬 더운 날부터 추운 날까지 고생 많이 하면서 잘 재밌게 찍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희 배우. 네, 저희 크래쉬 드라마 시원시원한 액션과 TCI 팀의 재밌는 케미가 많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배우님. 네, 1년에 3,000명 가까이 도로 위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5대 범죄로 사망하는 분들의 숫자를 모두 앞에도 그보다는 몇 배는 많은 숫자일 겁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곽선영 씨. 네, 제가 교통보험자회가 정말 무섭다는 걸 저희도 촬영하면서 깨달았고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안전히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기 씨.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크래쉬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밤 10시입니다. 오늘 밤 10시 ENA에서 첫 방송되고요. 지니TV 그리고 지니TV 모바일을 통해서도 동시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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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